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원고를 들고 설교해 보기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잠깐 둘러보세요. 땅을 한번 보세요. 땅. 어떠세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아름답게 덮여 있습니까? 아멘. 네. 하늘이 보이시는 분 하늘도 한번 보세요. 절대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 예배로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사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로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과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우주 비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온 유리 가가린은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를 내가 다 여행해 보아도 신은 어디에도 없더라. 그런데 약 1년 후에 역시 똑같이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온 제임스 어윈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에 들어가 보아도 하나님이 계셨고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계셨으며 대서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다. 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햇볕이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 어떤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식당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불 좀 켜주세요. 같이 간 동료들이 말합니다. 아니 방이 환한데 왜 어둡다고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어두운데 안 어둡다고요? 손님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렇게 환하고 분명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자기 눈에 불신앙의 안경을 쓰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이름의 영광을 분명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또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에 비하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아무리 많아도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10만 개 정도를 보면 진짜 별 많은 걸 본 거예요. 아마 이 시편 8편을 지을 때의 다윗은 아무리 별을 많이 봤어도 10만 개 이상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때는 뭐 망원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10만 개 정도 되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하늘의 별이
10만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여러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또 그런 태양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은하계라고 하는 거대한 별들의 세계에 아주 변두리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별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하계에는 약 5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또한 5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것은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숫자를 다 추정해내는지 사실 그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로 정말 대단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별들만 보고도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감격 좀 해보세요. 좀 놀라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놀라셔도 괜찮아요. 일단. 그리고 나도 그런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스러움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에 세우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저 옆에 있는 나무들만큼 키가 크지도 않고 나무들만큼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죠? 짐승들만큼 몸이 빠르거나 혹은 힘이 세지도 못합니다. 강하지 못하죠. 물속에서 숨도 쉴 수 없고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성격도 그다지 좋은 편이 못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만 싸웁니다. 그죠? 자기 배가 부르면 눈앞에 먹이가 있어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싸웁니까?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 배가 불러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자연은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자연은 언제든지 조화를 이루고 잘 사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조화가 깨지고 망가집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걸까요? 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천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도 정말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하루 동안 이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